같은데. 거기를 지금 중앙에 지금 젖혔는데요. 그 수로 그냥 날일자로 아까부터 얘기했는데 한 점을 차단했으면 네, 제일 중앙에 흑한 깔끔했는데요. 점을 차단해 놓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지금 어떤 수가 있습니까? 별로 뭐한 수로 딱히. 괴로운 수는 보이지는 않는데요. 예. 뭔가 끊는 수나 끼우는 수나 뭐 이런 네, 것들이 좀 끊는 통해야 수도 할 일단 텐데요. 늘어가지고 뭐 다음 수가 안 보입니다. 예, 별무신 워낙 통하네요. 두터워서요. 예. 마지막 하나, 초 읽기는 못 둘, 읽고. 셋, 넷, 다섯. 네, 거의 끊어봐야죠. 자, 이런 데서 잘 둬야 돼요. 느는 한 수입니다. 네. 다른 게 두더는 큰일 나요. 늘면 양쪽으로 맛보게 할 수가 그렇죠. 있군요. 뚫는 수와 막는 수. 늘어두면 그만이에요. 지금 강만우 구단이, 더 두고 싶지가 않겠는데요. 예, 오늘 단명국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머리 아파하는 그런 그리고 모습이었습니다. 좀 흔들 데가 없어요. 네, 워낙 바둑이 보통 흔들 데가 있어야 다 상변이 깔끔하게 넘어가 버리고 또 백모양이, 좌변이 깔끔하게 잡혀 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 노려보던 그것도 늘어서 네, 만사가 휘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은 참 마지막 하나, 백의 둘, 모양이 너무 거의 나요. 단단하네요. 그 좋은 시절을 다 버리고 지금 뭡니까? 막아버리면 더 이상 둘 데가 있나요? 예, 그 수로서 뭐더 이상 어디 해볼 데가 없습니다. 다음 수가 안 보여요. 저런 데서 끼워서 무슨 멋있는 수가 나와야 되는데. 네, 뭔가 끼우고 또 끼우는 뭐 이런 맥점 같은 것들이 나와야 예. 되는데요. 모양이 쉽지가 않아 보이네요. 한번 끼워보나요? 끼워도 수가 되질 않습니다. 예.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던진 지금 거 아닙니까? 졌다고, 예, 네, 짧게,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강만우 구단이 돌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좌변 아니, 쪽에서 너무 좋은 역시, 바둑을 그 예, 전자 일격에 그냥 무너져 그렇습니다. 버렸어요. 네. 거의 호구를 쳤으면 지금처럼. 그 후에도 일단 연결해놓고 아, 싸웠으면, 물론이죠. 아니, 저는 예. 그걸 버려버리는 게 나았어요, 차라리. 네네. 버리고 중앙석 좀 잡고. 아, 네네. 그러면 중앙이 좀 약하니까 한 그렇네요. 펀치를 노릴 수가 있는데 예. 다 죽은 말을 다시 몇 수씩 들여서 살아나오는 게 너무 방향착오예요. 좌상 네. 쪽에 좌변에 있는 돌을 계속 살려 아주 나온 것이, 단명국입니다. 예. 그렇죠. 거기서 아, 입구자로 지켜야지. 그쵸. 아니면 지금 치받아 치받는 두든지. 수나, 그렇죠. 네. 치받아 가지고 예. 나오면 젖혀 나가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너무 간과를 했어요. 네. 가장 안 좋은 행마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전자로 갈랐을 때에도 치받는 것이 어땠는지 이야기를 한것 같고요. 아, 이 강만우 구단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백이 흐름이 좋아지고 난 이후에는 굉장히 단단하게 잘 지켰습니다. 백 불계승으로. 숙녀팀의 도운교 초단이 2연승을 거둡니다.